처음 시드랑 현재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 시드는 총 4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누적 수익은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익히 들었습니다, 소문. 되게 시장에서 이슈가 많은 트레이더 중에 한 명이에요. 어제 우리가 술을 많이 먹었잖아. 네. 늦게까지 술 마셨는데 왜 그런지 딱 바로 알았어. 들어오는데 빈지도가 생겼잖아. 되게 멋있게 했어. 부산에서 또 멀리 와줘가지고. 근데 진짜 고마웠던 게 원래 비행기가 결항이 됐어. 원래 그럼 약속을 취소하고 미룰 수도 있는데 KTX 타고 서울로 와줬잖아요. 네. 좀 거기서 미안함이 해체적으로 있었고 다음에 미뤄도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되게 감사하다는 말을 또 하고 싶은데. 미루면 다음번에 못 볼 것 같아서. 제가 만나러 부산에 또 가야지. 회센터 가나요? 광안리 센터? 자갈치로 가야 돼요. 자갈치가 찐입니다. 알았어요. 네. 그러면 자기소개 한 번만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바른다른입니다. 네. 자기소개를 할 때는 네. 나이도 말하나요? 다 얘기해야지. 혈액형도 MBTI도 키도 얘기해줘. 안녕하세요. 바른다른입니다. 저는 32살이고 키는 179대 180이라고 말하고 다니고 몸무게는 75입니다. A형이에요. 트레이딩 한 지 얼마나 됐죠? 이제 3년 됐습니다. 처음 주식 투자를 하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가 해외여행을 다니고 있었는데 저 여행 갈 때 진짜 가난하게 다니거든요. 흰 티셔츠 두 장, 반바지 하나, 신발도 안 신고 다녔어요. 그냥 신발 안 신고 다닌다고? 네. 맨발로. 맨발로? 그렇게 여행 다니다가 마지막 여행지가 라오스였는데 그때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어디로 가지 하고 있는데 국경이 다 닫혀가지고 아 그러면 이제 한국에 들어가서 앞으로 여행을 준비할 만한 경제적인 자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라오스에서 매일 뭘 하면서 돈 벌까, 어떻게 해야 여행 다니면서 돈 벌 수 있을까를 찾아보다가 주식이라는 거를 알게 돼서 거기서부터 책 읽고 공부를 시작하셨죠. 네, 되게 빨리 잘 됐네요. 제가 알기로는 키우면서 수익률 대회 2등이었나요? 네. 3년 안에 그 커리어를 만든 건 되게 대단한 거잖아요. 기뻐해 보여요. 동광님이 말씀해 주신 거 다 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 채널 구독자였다면서요? 네, 구독자였습니다. 그래서 저도 건너서 들어가지고 아 역시 우리 채널 구독자들은 잘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네. 그래서 뿌듯했습니다. 제가 또 큰 도움을 줬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진짜 큰 도움 됐습니다. 네, 또 보람차네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딱 하나 뭔가 영상을 보면서 나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것 같다, 이걸 많이 배웠다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동광님이 박호두님 영상에 나온 거기서 말씀하신 건데 같은 화면을 보고 있는데 10년 한 사람이랑 1년 한 사람이 같은 돈을 가지고 가는 게 공평하다고 생각하냐는 말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이 아 그러면은 사람이 바뀌면은 결국에는 뭔가 다 바뀌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저는 주식도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제 자신을 바꾸기 위해서 좀 더 열심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동광님이 그 말이 저는 그렇게 들려가지고 내가 10년 한 사람처럼 돼버리면은 10년 한 사람의 돈을 버는 것처럼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실제 제 의도랑 되게 일치하는 게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녹화를 매일 마켓 끝나고 다시 보고를 절대적인 시간을 압축시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상통하는 일이거든요. 10년 동안 본 사람처럼 그 시간을 내가 더 많이 보면 그 정도는 벌 수 있겠다. 거기서부터 저도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의도가 적중했다. 좋은 학생이었네요. 아, 우등생인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카페 가입했어요? 아, 잘했습니다. 빨리해요. 거기 우등생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 치열해요. 거기 바나다님 같은 분들이 몇 명 있어. 잘하시는 분들이 몇명째 쓰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교류 아마 하게 될 거고 가끔씩 서울 오시면 제가 초대할게요. 소규모 커뮤니티를 이제 잘 만들어 가는 중이어가지고. 그럼 혹시 이제 주로 하는 투자 스타일 어떤 스타일인지 알수 있을까요? 저는 스캘퍼이고 돌파 매매를 합니다. 처음부터 아, 나 스캘퍼고 돌파매 해야겠다라고 마음 먹은 거예요? 아니면 그 스타일이 자리 잡기까지 어떤 프로세스가 있었는지? 처음에 딱 HTS 켰을 때 제가 따라갈 수 있는 게 돌파매매 비스무리한 거였거든요. 그냥 돈이 와르륵 들어올 때 따라가서 매매하는 게 먼저 시작이 되어가지고 어쨌든 제 성격에 좀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뭐 눌림목도 해보고 보유도 해보려고 했는데 성격상 너무 안 맞더라고요. 성격에게 맞춰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냥 불나방처럼 따라가다가 아 나한테 이게 훨씬 맞구나 해서 돌파매매 하면서 필요 없는 부분들 깎고 필요한 부분들 더 하고 해서 이 스타일로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3년이 얼마 안 됐잖아요. 예. 처음 시드랑 현재 지금 수익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까요? 처음 시드는 총 400만 원으로 시작했습니다. 지금 누적 수익은 2억 6천 정도 되는 것 같아요. 2억 6천? 근데 스캘핑은 급속도로 어느 순간 늘어나잖아요. 네. 네. 시드가 커지면서 이제 운영 금액이 익숙해지면 네. 아마 수익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시점이 있을 것 같은데 저 3년 차 때 한 그 정도 수익 언제였던 것 같아요. 꾸준히 지속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어떻게 그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 다른 주식 하시는 분들 막 월에 억씩 벌고 하루에
몇 천만 원씩 벌고 이러시는 걸 봤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 제가 경력이 3년밖에 안 됐는데 월 억 벌어버리면 저한테 독이 될 것 같다라고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시드를 늘리지 말고 제가 안정됐다라고 느낄 때까지 조금 천천히 해보자라는 생각이 엄청 지배적이었거든요. 돈 벌기보다는 지키자가 더 먼저여서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조금 조금 수익이 쌓인 것 같아요. 바른다르님 유튜브가 있잖아요. 거기서 이제 신법이 주로 영상이 올라와 있는데 무슨 의미일까요? 사람이 바뀌면은 행동도 바뀌고 결과도 바뀔 거라는 게 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술 분명히 중요한데 기술보다 전 사람이 더 먼저라고 생각해서 신법이 더 중요해서 그냥 그 제가 공부했던 것들 혹시나 뭐 제 친구나 제 동생이 주식한다고 하면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을 그냥 그대로 영상으로 찍어서 올릴 뿐이거든요. 댓글에서는 뭐 기법을 보여달라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은 저한테는 너무 자극적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매수 매도를 보면은 착각해서 다른 자리에서 그렇게 매수매도 하시고 저도 그렇게 했었거든요. 잘하시는 분들의 실전 매매 영상 보고 이럴 때 매매를 하시는구나 따라해봐야지 했는데 그분들이 느끼는 그 상황이랑 제가 느끼는 그 상황은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 따라하다가 손실을 많이 봐서 그냥 최대한 자극적이지 않고 진짜로 사람이 바뀔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기술적 분석을 반드시 볼 거 아니에요. 스캘핑 하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보고 있어요? 지표나 차트? 어떤 기준이 있는지? 저는 돌파 매매하는 사람이니까 하나만 돌파 하는 것보다 여러 가지 돌파가 섞일 때를 좋아하거든요. 분봉으로 전고점을 돌파하는 자리면은 분봉 돌파 매매하는 사람들만 매수에 참여할 거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만약에 1봉까지 돌파하는 자리라고 하면은 1봉 돌파 매매하는 사람도 참여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럴수록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매수 참여자가 많은 자리를 좋아하는 1봉에서의 기준도 있고 주봉에서의 저항선도 있고 근데 그게 일치될 때 많을 때가 좋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시장 심리가 글로 많이 몰리기 때문에 돈이 몰려서 돌파가 세다 이렇게 알아들면 될까요? 네 그렇죠. 여러 가지가 섞여버리면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해줄 거니까 그러면은 깡통 차본 경험 있어요? 네 저 주식 시작해서 첫 3개월 만에 돈을 다 날렸죠. 제가 머리도 길고 막 수염도 있고 피어싱도 있었는데 돈 다 날리고 맥북 덮고 바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화장실로 가서 수염부터 밀고 미용실로 가서 머리부터 잘랐죠. 나도 좀 머리 잘라야 되나? 저도 좀 잘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직 그 정도는 아니고 전 어쨌든 홀린 듯이 갔어요. 근데 첫 3개월 때 깡통을 차고 그 다음에 1년쯤 됐었을 때 제가 남해에서 한 달 살이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누구보다 부러울 것 없는 삶을 살고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정치 테마주를 제가 원래 제가 미술을 안 쓰는데 풀 미술까지 해가지고 매수를 했는데 상방포 이야기 갔다가 바로 한가로 가서 깡통은 아닌데 제가 번 거에 3분의 2 정도가 날아갔었거든요. 그래서 남해 한 달 살이 끝나면은 부산 돌아가서 일자리를 알아봐야 될 수도 있겠구나 마음의 준비를 해놓자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정도로 날아가니까 자신감이 너무 없어가지고 다시는 못할 수도 있겠구나 일을 하겠다라고 이미 마음을 먹었어요. 왜냐면 가서 아르바이트 자리 알아보고 하면은 제가 심적으로 감당이 안 될까봐. 그럼 얼만큼 기간 됐을 때 좀 안정적이게 됐어요? 한 6, 7개월 만에 월별로는 수익이 찍혔어요. 근데 만족은 못했죠. 계속 등락이 많아가지고 수익도 크고 손실도 크고 이렇게 하니까 이 왔다 갔다가 너무 컸었는데 한 1년 3, 4개월쯤 됐을 때 수익도 많이 안 크고 손실도 많이 안 큰 이 폭이 조금 좁아지더라고요. 그때 안정감을 느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매매하는 기법이 좀 우리님과 같은 형태로 굳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었어요. 네, 완전히 굳어졌고 제가 무리를 하지 않았어요. 예전 같았으면 무리도 많이 하고 사면 안 되는 자리에서도 많이 샀는데 이제는 그런 자리들 다 피하다 보니까 수익 손실 수익 손실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이전에는 수익 손실 수익 손실 이런 식이었는데 그게 줄어들었어요. 스캘핑은 보통 되게 위험하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인식을 하잖아요. 손실을 적게 할 수 있었던 방법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안 사는 거예요. 저는 약간 이렇게 하거든요. 아침에 수익이 나면은 그날은 매수 금액도 조금 키우고 매수 횟수도 좀 늘려요. 근데 아침부터 손실이 나거나 수익금이 작으면은 그날은 아예 매수 자체를 줄여버리거나 매수 금액을 줄여버려요. 거의 지키는 거에 몰두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스트라이크 존에 들어올 때 방망이를 막 휘두르지 않고 네. 바람다르님이 생각할 때 직업적인 투자자가 아닌 분들 일반적인 투자자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이 주식이 어려운 이유는 뭐라고 생각해요? 대부분 주식을 하면 많이 1차나 주식으로 돈을 버는 사람 소수. 왜 그게 그럴까요? 동강님이 말씀해 주신 책인데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가 근데 그 책에서 투자는 인간의 본능이랑 맞지 않대요. 우리의 본능은 투자랑 맞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대요.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려면 본능이라는 거를 없애버리고 아예 뭐 이성적인 기계적. 사고로만 해버려야 되니까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정도 안정기에 들어갔으면 레버리지를 적극적으로 쓰면서 스케일업을 할 수도 있는
했는데 여전히 저한테 미소 안 쓰더라고요. 네, 안 써요. 네, 되게 차분한 사람이구나, 침착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고. 저는 개인적으로 시장의 마법사들이라는 책에서도 에세이쿠타라는 트레이더가 있는데 책에서 이제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네. 돈을 버는 트레이더와 돈을 못 버는 사람의 차이는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나를 변화시키는 일을 하는 거고 그게 아닌 사람들은 돈을 잃는 게 주식시장이다라는 구절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첫 시작 때 바른다르님이 얘기해준 거랑 똑같은 얘기죠. 나를 변화시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그 에드세이코타라는 분이 해준 얘기랑 또 상통하니까. 뭐 이번 년도 목표나 앞으로 그리는 목표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수익금 자체로는 목표가 없어요. 정해놓으면 쫓아가던가 쫓기던가 하더라고요. 제가 스스로 그러고 있다는 걸 알아서 어떤 수익적으로 목표는 없는데 제가 3월달은 좀 슬럼프를 겪었거든요. 3월달은 제가 보고 있는 주식 유튜버분들 다른 사람들은 전부 큰 수익을 냈던 시장인데 저는 많이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번 연도에는 이 슬럼프를 통해서 다음번 슬럼프 왔을 때 진짜 잘 넘어갈 수 있게 많은 데이터들을 축적해두는 게 지금 목표인 것 같아요. 슬럼프가 오니까 여태까지 해온 거는 기억도 안 나고 그냥 나는 진짜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구나, 아무것도 이제 못하는 사람이구나 라고 너무 많이 부서졌거든요. 멘탈이. 다음번에 이런 거 겪으면 그때도 이겨내기 힘들 것 같으니까 그 다음을 위해서 공부해두고 적어놓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마지막 슬럼프가 아니라는 걸 이해하고 있군요. 네, 또 동강님이 말씀해주셨잖아요. 꼭 온다고. 반드시 올 거예요. 3월 달에 슬럼프의 이유를 개인적으로 점검했을 때 어떤 게 이유인 것 같아요? 전달, 전전달 이렇게 계속해서 수익이 잘 나더라고요. 한 세 달 정도? 그렇게 하니까 제가 좋아하는 시장이랑 제가 싫어하는 시장이 분명히 존재했는데 매달 그렇게 잘 나다 보니까 이제 그걸 망각하게 된 거죠. 망각하고 수익이 무조건 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이 제 머릿속에 있었어요. 그게 일단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는 다른 분들이 큰 수익을 내는 거를 계좌를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그게 두 번째 요인인 것 같아요. 불판에 주방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돌파 매매의 단점도 있는지? 돌파 매매의 단점은 급락이에요. 거기가 어떤 사람들한테는 돌파하는 위치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는 큰 물량을 정리하기 좋은 위치라서 돌파하자마자 무너뜨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무조건 돌파할 거야 라고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경우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게 좀 위험한 것 같아요. 사면 급락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 오를 수 있는 포인트를 찾는 요소들이 분봉에서 찾는 게 사실 차트만 보고 매매를 하지 않거든요. 뉴스도 시간도 분봉 일봉 그 종목의 분위기까지 그 종목의 특성까지 좀 뭉쳐가지고 하면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자리를 좀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돌파 매매를 처음 할 때부터 복합적으로 보는 시야를 가지게 되셨는지 아니면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처음에는 그 급락하는 걸 다 두들겨 맞았어요. 다 두들겨 맞으니까 맞아본 사람이 잘 때린다. 네. 계속 처음 왔다 보니까 여기는 왠지 때릴 것 같은데 라고 미리 이렇게 피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자리들을 피하다 보니까 이게 왜 이렇노 이렇게 하고 왜 이렇노 원인들을 찾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얘는 뉴스가 없었구나, 힘이 없는 애였구나, 원래 돌파만 하면 무너지는 애였구나, 근데 나만 몰랐네 였던 거죠. 그러면 개인적으로 지금 전업 투자에 대해서 만족하고 계세요? 만족했다가 감사했다가 자유로웠다가 불안했다가 오락가락해 미칠 것 같다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는가 이제 앞으로 내 미래는 없는 뭔가 이게 오락가락하죠. 네,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항상 안정 그리고 자유롭다를 느낄 수 없는 직업인 것 같은데 그래도 일하는 시간도 짧고 저는 사실 맥북 하나로만 매매를 하니까 공간에서는 엄청 자유롭거든요. 와이파이만 되면 되니까 그 자체가 그냥 지금은 좋은 것 같아요. 제일 좋아하는 게 여행이니까 여행을 하기 위해서 직업을 맞춘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되게 잘 맞는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은 것 같아요. 나중에 나랑 여행 가서 같이 트레이딩 하자. 재밌겠는데? 저도 여행을 워낙 좋아하는 거 알잖아요. 네. 근데 그래서 같이 여행 다니면서 거래하는 걸 비춰주면 사람들이 엄청 좋아할 거고 재밌을 것 같아요. 오늘 급작스럽게 사실 잰 거잖아요. 제가 커피 마시러 오셨는데 아니야 어제 약속했어. 형이 시키면 다 하겠다. 그래서 일단 앉아. 술 먹고 제가 마지막으로 기억하는 거는 그래 내일 사무실로 놀러와 근처에 커피 맛있는 데 있으니까 으로 기억하는 커피였는데 그렇게 됐네요. 어쨌거나 급작스러운 촬영인데도 이렇게 너무 편안하게 잘 얘기해줘서 감사하고 다음번에는 부산으로 가서 또 촬영하고 부산 구경도 하고 그런 일정으로 같이 보도록 하시죠. 안녕. 안녕.